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절과 만성염증 TV 한약사 마르첼로 한의사 오창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관절을 3개월이면 좋아지게 하는 3가지 약제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그 세 가지 영상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퇴행성 관절염에 우슬, 홍화시, 진우니콘 같은 세 가지 약제를 사용하면 3개월 정도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등장하시는 과거에 만나뵀던 이제 할머님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3개월 드시고 보행을 못 하시던 분이 굉장히 1시간씩 산책하게 되신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고 또 이 내용을 실제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서 감사의 전화 인사도 받고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분들이 이렇게 무릎이 좋아지시고 또 소염 진통제도 끊게 되셨다고 더 이상 다른 약을 먹지 않고 이 세 가지 약제만으로 무릎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인사도 많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그 영상 잘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이 2탄 영상을 잘 보시면 그 방법을 잘 알 수 있고요. 오늘은 지난 1년 전에 올렸던 그 영상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영상에서 드릴 이야기들 이 약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좀 주의할 점들 이런 것들 같이 있고요. 복용법도 조금 이번에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끓이고 어떻게 몇 그램씩 몇 번씩 드셔야 될지 그리고 이 이제 세 가지 약제만 가지고 잘 이렇게 치유가 되는 분들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여기에 조금 한계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또 영상 끝까지 반드시 시청하셔가지고 나는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보를 꼭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부터 시작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통제를 끊고 소염생혈산으로 관절염을 치료한 분의 감사 댓글입니다. 네이버에 AB한의원을 검색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요 환을 어떻게 만드나요? 네, 이 세 가지 약제, 그러니까 진우니콩, 홍화씨, 우슬 이 세 가지 약제는요, 우선 1:1:1의 비율로 섞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세 가지를 각각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대부분 1kg씩 먼저 사세요. 이렇게 3kg를 만들어가지고 환으로 한번 드셔보신 후에 더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약제들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진우니콩 같은 경우는 소화가 조금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볶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화씨 같은 경우는 조금 기름이 많은 약제입니다. 우리 무릎에 대단히 좋지만 기름이 많기 때문에 살짝 볶아서 기름을 짜낸 다음에 기름을 버리고 남은 걸 가지고 환을 해야 됩니다. 우슬은 세 가지 함께 넣어서 곱게 분말을 내면 될 것 같고요. 재환소에 가시면 이거를 볶는 방법들을 대부분 알고 계세요. 볶고 기름 짜내되 잘 모르시다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환소나 건강원에서 다른 식품용 약제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닭발이랄지 녹각이랄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데 저는 이 약제들 넣지 않고 그냥 세 가지 약제만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드셔서 효과 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세 가지로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두 번째 어떻게 먹나요? 복용법에 대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각자 개인의 소화력에 따라서 그 양이 다르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루 3끼 드시고 소화가 무난하게 되시는 분이라면 한 번에 3g에서 4g을 드시고요. 보통 무릎이 대단히 조금 안 좋다, 조금 무리하고 묵직하게 아프다 그런 분들은 하루 3번, 4번 드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조금 공복에 드시라는 겁니다. 밥을 먹고 바로 드시면요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3에서 4g이 어느 정도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있잖아요. 그거 반 숟가락이 보통 3-4g 정도 됩니다. 꼭 3g, 4g 아니어도 괜찮아요. 본인이 드셔보시고 소화력에 따라서 그 느낌을 맞추시면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질문은
끓여 먹고도 되는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 끓여 먹어도 되냐고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궁금해 하셨어요. 물론 끓여 먹어도 됩니다. 끓여 먹을 때는 쥐눈이 콩만 살짝 볶으시면 되고요. 홍화씨는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끓여 먹을 때도 역시 똑같이 비율은 동일하게 쓰는 거고요. 같은 영양을 넣고 주전자에다 넣고 물을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일주일분이면 일주일분, 뭐 3일분이면 3일분 이렇게 그 양에 따라서 물량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동량을 넣고 센 불로 끓이기 시작해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2시간 동안 천천히 끓입니다. 만약에 일주일분을 내가 지금 끓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일주일분을 끓이셔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신 다음에 네. 드실 때는 꺼내셔가지고 약간 미지근하게 데우셔가지고 그렇게 드셔야지 소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한약사님, 네네. 이제 이런 질문이 끓여 먹어도 되냐 나오신 거는 한우로 직접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사실 이제 한우를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지난 네. 1년간 굉장히 하루에도 사실은 그쵸. 수십 통의 전화가 옵니다. 네. 이 한우를 구하고 싶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굉장히 이제 관절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세 가지 약제만으로는 조금 치유가 어려운 분들 이 후에 지금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 상담하느라고 세 가지 약제에 대한 질문들은 자세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판매를 바라셔서 이거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 세 가지 약제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그 1년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은 거를 만들고 팔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약제라는 거는 실은 어떤 비율로 만드는지 그리고 부형제를 또 얼마나 첨가하는지 이 약재가 수입인지 국산인지 국산이어도 또 종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서칭을 해봤는데 가격들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그 가격에 양질의 품질의 약재를 썼을까 하는 걱정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업체라도 소개를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건너 아시는 분 굉장히 믿을만한 분을 이제 소개만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다면 이 업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스스로 만드셔서 드셔보시라는 게 첫 번째죠. 그쵸.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드시면 네, 이제 거북당 식품이죠. 이 업체에 네. 연락하시면 굉장히 사장님이 믿을만하시고 그런 분이시니까 뭐 거기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가까이에 또 이렇게 만들어서 파시는 분 있고 믿을만하시면 그곳에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저희가 이제 거북당 식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광고도 네.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먹는 방법이 편리하느냐 이것도 네네. 치료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린 거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무릎은 이제 힘이 돌아가 이제 조금 걷기가 조금 낫고 통증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아, 네네 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이버에 AB 한의원을 검색하세요. 이제 또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아.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이 세 가지 약제가 도움이 되는지 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장님 그렇죠. 이거 성장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이 세 가지 약제를 모두 먹이는 것보다는 쥐눈이 콩만 이렇게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이 많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쥐눈이 콩을 줄여서 먹이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먹어보고 만약에 변비가 네네. 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양을 좀 줄이라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당장 뭐 우술이나 홍화씨가 필요한 건 그건 아니고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절염 있잖아요. 오십견이랄지 손목 네. 터널 증후군 특히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나 이런 다른 관절염에도 이 세 가지 약제 쓸 수 있나요? 지금 알려드린 약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특히 초기에 적합합니다. 관절염마다 저희가 처방하는 약들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처방들이. 부위마다 다르지요. 그렇죠. 네네. 어깨냐, 아니면 네. 무릎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꼭 요 세 가지 약제는 퇴행성 네. 무릎 관절염 네. 초기 환자분들에게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그럼 이제 초기가 아니고 심해지신 분들,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만성염증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스스로가 만성염증 단계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만성염증 단계인 분들은 저희 약의 네. 종류라든가 네. 네, 그분의 원인과 네. 증상에 맞춰서
따라서 다양하게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만성염증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시죠. 네. 만성염증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밤에 더 아프십니다. 네, 낮보다는 밤에. 그렇죠. 네, 통증이 더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열감이나 부종이고요. 네, 무릎 부위예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찌르는 듯한 통증. 요거 네. 확실히 좀 다르죠. 그렇죠. 찌르는 네. 듯한 통증 네. 있는 분들이 이제 만성염증이다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장기가 반복적으로 소염진통제를 복용해 오셨다면 네. 만성염증이 몸에 쌓일 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환자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아, 나는 좀 만성염증인 것 같다, 사실은 네. 나는 6개월 1년 이상 된 무릎관절염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 다음에야 세 가지 약제를 쓸 수 있나요? 요 분들은 일단 저는 소염진통제를 끊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까 30가지 정도 되는 항염증 한약을 네. 약 2, 3개월 동안 네. 이렇게 들여서 만성염증을 밖으로 배출하고 좀 네. 몰아내고 털어낸 네. 치료 과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만성염증화 되신 분이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이신 분들이나 소염진통제를 끊고 무릎을 치료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소염진통제를 반드시 끊어야 할까요? 네,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소염진통제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소염진통제가 염증을 억누르면서 무릎이 회복되는 과정도 눌러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환을 드시든 저희가 처방하는 항염증 한약을 드시든 네. 똑같이 소염진통제를 끊어야 우리 몸의 회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네. 소염진통제가 바로 우리 몸에 손상을 네. 누적시키기 때문에 저는 네. 반드시 끊고 항염증 치료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가 이미 수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소염진통제를 끊고 세 가지 약제든 항염증 한약이든 이미 굉장히 많은 치료 시도를 해보았죠? 네. 네. 걱정하지 않고 도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치료효과 설명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네. 좀 더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고 오늘은 좀 더 이 환에 집중해 보도록 하지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약제, 만성염증이 좀 좋아지신 분들, 만성염증이 네. 아니신 분들, 네. 이분들 이제 이 이후에 네. 스스로 조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뭐 아플 때마다 네. 저희 영상에 의지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약제 평소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일단 오늘 만성염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만성염증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든가 혹은 치료 이후 분들, 네. 그 다음에 다른 처방약을 드시고 계지 않는 분들이라면 네. 약 3개월 정도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호전이 되고 나면 하루에 한두 번만 드세요. 네. 그러시다가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네. 불편한 날이 있거든요. 네. 이런 때는 네. 며칠간 약 3, 4일 올려서 다시 복용하시고 네. 가라앉으면 다시 하루에 한두 번 이 정도만 드시는 쪽으로 관리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소에 별로 무릎이 안 아플 때는 그냥 뭐 지나가다 눈에 보이면 한두 번 그냥 먹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운동을 많이 해서 내 무릎이 조금 무리하고 아프기 시작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며칠 동안 하루에 세네 번씩 드셔주시면 금방 다시 무릎이 네. 전처럼 좋아질 거고 그렇지. 또 운동하고 또 생활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이제 환자분들 소염진통제 더 이상 사러 약국에 안 가셔도 되고 그렇죠. 네, 뭐 주사 맞으러 병원에 안 가셔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제가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안 아프잖아요. 네네. 그럼 잊어버리고 지나시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뭐 그냥 또 안 먹어도 그렇죠. 거의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수술도 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에게 항염증 한약 치료 이것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시게 되는 거죠. 그게 네. 바로 치료의 목표. 네,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약국이나 병원이 흔치 않을 때는 예, 몇 가지 약제만으로도 맞아요, 맞아요. 예, 무릎을 잘 관리하고 농사일도 하고 네. 다 일하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약국이나 병원이 우리 근처에 오면서 그렇죠. 생긴 우려라고 할까요? 네, 그런 면이 네.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내 무릎을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는 것도 저희는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방 관리 매우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어깨, 무릎, A, B, 아니 원. 허리, 어깨, 무릎, A, B, 아니 원. 허리, 어깨, A, B, 아니 원. 네이버에 A, B, 아니 원을 검색하세요. 관절염 이기는 세 가지 약제 오늘 그 2탄 자세한 설명과 질문들의 답을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익한 정보 친구분들과 함께 카톡 같은 거 공유해서 같이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 오늘 관절과 만성염증TV 한의사 오창훈, 한약사 마르첼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